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곳은 에코리움의 5대 기후대관 중 가장 척박하고 생명이 살기 어려운 극지기후지역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극지관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곳이 척박하고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지 알아보겠습니다. 극지기후란 각각 북극점과 남극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북극과 남극지역의 기후를 말하는데, 태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빛이 열대우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아주 춥고 강수량이 아주 적은 곳입니다. 너무 추운 날씨 때문에 다른 기후 지역에 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식물의 수가 많지 않고, 동물들의 경우 북극곰, 북극여우, 펭귄처럼 추위를 견디기 위해 털이 많고 빽빽하며 이중으로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생태원의 극지관은 한반도의 온대 지역에서 극지방에 도달하기까지의 생태계의 변화를 재현한 공간으로 기온을 연중 10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개마고원을 시작으로 침엽수림이 발달한 타이가숲, 툰두라 지역, 북극의 빙설기후, 남극 펭귄마을 등 다양한 극지를 체험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젠투펭귄과 토크펭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운 극지에서 살아가는 생물이라고 하면 주로 북극곰과 펭귄을 생각하지만,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다른 동식물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